후한 말기 궁중에서는 악신 환관이 횡행하고 지방에서는 천재기근이 빈발했다. 정치의 쇠퇴를 우려한 태평도의 장각은 한왕조를 타도하기 위해 급용하니 이것이 바로 황건의 난이었다. 불만과 불안으로 고통받던 민중은 폭도로 변하여 각지를 어지럽히고 다녔다. 그러한 와중에서 유주에서 세 사나이가 들고 일어섰다. 유비, 관우, 장비.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 세 사람은 전란에 허덕이는 천하를 구하고자 반란 진압군에 참가했다. 때는 서기 184년, 한의 광화 7년이었다.